상부에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탑재된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1열 독립 시트, 2열의 독립 시트, 그리고 통로석의 요트 바닥, 3열의 독립 시트, 그리고 싱킹 공간에는 이렇게 3D 매트가 장착된 9인승 영상으로 시작해 봅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출구 영상 비추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신형 카니발 9인승 그대로 타자. 간단한 튜닝 작업만 해서, 더불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비교 영상도 담을 거고요. 퀴즈 낼 겁니다, 심피니 오늘. 네. 목쿠션 3개 아마 오래간만에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차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에 이렇게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후석 쪽에 보조 제동등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또 다른 점, 재질, GFRP 재질, 그리고 안쪽에는 이솔랏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여름에는 단열 효과가 스틸 재질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당연히 좋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외장 쪽엔 솔라가 노블레스 세터 썬팅 필름 반사, 그리고 사이드 스텝, 그리고 제 변색 렌즈. 자, 1열 쪽 열어보겠습니다. 자, 1열 쪽 짜잔. 자, 1열 쪽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 출고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로 선택을 했네요. 그리고 조용한 거 보니까 가솔린 맞죠? 네. 자, 아톤에서는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만 취급한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 광고 건너뛰기 4K 영상 하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차량 새들 브라운과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네요.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아트원만의 컬팅 자수 디자인, 그리고 버킷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도 훨씬 피로감을 덜 한다고 매일매일 설명을 했죠. 그리고 본 차량 요즘에 기본이죠. 요즘엔 아이스 커피 딱 골프장 갈 때 놓으면 실제로 심피디님 얼음이 안 녹아요. 네, 2시간 가도 얼음이 안 녹는 것은 바로 냉온 커블더 한번 누르면 이렇게 냉이 되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온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한번 더 눌러주면 오프가 되는 냉온 커블더가 이제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만 장착되는 것이 아니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4세대 카니발에는 모두 장착 가능하도록 저희가 글로벤 B2B를 통해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전화 주세요. 아래 전화번호로. 자, 그리고 핸들은 순정 그대로 사용했고, 바닥 쪽은 컬팅 자수 베이스, 상부에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그리고 콜롬비아 신발. 매일 똑같은 영상 하려니까 재미없죠, 심피디님? 자, 1열 쪽은 많은 영상 보셨을 겁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또 다른 점,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있다. 두 번째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생산하지 않는 컬러. 무슨 컬러죠? 새들 브라운 컬러. 아트원에서는 코튼 베이지, 새들 브라운 컬러 모두 수용을 한다. 오히려 새들 브라운 컬러가 더 많죠? 네.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열 설명 드렸고요. 차이점 계속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2열 쪽에 오픈을 했습니다. 2열 쪽에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요트 바닥이죠, 심피디님. 약간 어두운가 봐, 그죠? 근데 네. 어쨌든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것은 로우 브라운도 또 있어요.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색상은 지극히 취향이기 때문에 취향 존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트 바닥이기 때문에 신발 또 콜롬비아 신발 벗고, 이 콜롬비아 신발 광고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맞죠? 이렇게 앉아봅니다. 자, 왜 그러냐. 한 번도 이 자리에 안 앉아보신 분들 참조하시라고, 본 차량은 9인승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한 상태고요. 2열도 순정 시트 그대로고, 2열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만 가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튼, 허니콤 블라인드죠. 허니콤 블라인드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도 달려나옵니다만은 주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개방이 안 됩니다.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시야 확보가 돼야 좋은 거죠. 그리고 차단할 때는 완벽 차단. 천 재질보다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햇볕, 열기, 한기,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에 훨씬 더 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단은 고객분들이 하겠지만. 그리고 하단은 블랙, 원단 베이지. 원단도 여러 가지 원하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취향 존중 기본 정신.
맞죠? 심피디님. 예. 네. 그리고 3열도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열 시트도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앉아보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대리해서 앉아보는데, 제 키가 몇이죠, 심피디님? 173. 와, 이제 다 알아. 전 국민이 다 알아, 이제. 그 다음에 독립 시트의 우월성. 즉, 최고급 승용차, 뭐, 마이바흐든 뭐가 됐든, 야, 2열에 3명이 앉는 경우하고, 이렇게 각각 독립으로 앉는 경우하고는 편리성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등판도 자유롭게 각도 조절이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뭐 쿠션 있으면 좋겠는데요, 심피디님, 그죠? 어쨌든 둘둘둘 성인 6명이 아주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냥 뭐 앞만 보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피디님? 뭐가 있죠? 아트원에는 모니터. 그렇죠, 대형 29인치 모니터. 계속 자랑합니다. 왜?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었다 하면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실행을 할 수가 있죠, 심피디님. 더불어 이렇게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아트원의 장점이죠. 무시동 상태에서도 3시간 정도 시청을 할 수가 있는 3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이 부분에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시동 상태에서 3시간 영화 한 편, 축구 경기, 골프 뭐 이런 거를 끊기지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점이죠. 또 하나 있죠. 모니터 사이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21.5인치 사이즈의 기능은 스마트 DMB, 그죠? 미러링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아트원은 핫스팟 연결하면은 안드로이드가 모니터 자체에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상부에 이렇게 지금 현재, 아, 부드럽다. 에어컨 바람 좀 세게 해볼까요? 와, 바로 일반 카니발, 하이루프가 아닌 카니발에는 일반 송풍구지만 저희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펠리세이드 확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직풍과 사이드 확산형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정말 골고루 떨어집니다. 이 에어컨 바람 여름에는 정말 중요하죠. 구현하기 쉽지가 않죠,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해달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 금액,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대비 약 300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빠른 출고가 대세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죠? 두 달 혹은 3개월이면은 이렇게 원하는 튜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돼서 출고할 수가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1열, 2열, 3열 쪽에 한번 살펴봤고, 후속 쪽에서도 뭔가 다른 점 설명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설명드립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후석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다. 어제도 밤에 저희 차를 한번 봤는데요, 너무 예뻐요. 브레이크 등 보조 제동을 밟았을 때 너무 예뻐서 감동, 뭐 그 정도로는. 그리고 기아 신형 로고 카니발 왼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붙어서 출고되는 9인승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한 차량이죠.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Z 반사 필름 있고요. 이렇게 가렸습니까? 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뭐 이렇게, 물론 뭐 이분도 개인 사업자, 일반 사업자, 즉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업무용, 9인승부터는 업무용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유리운전이 많죠. 버스 전용도로 탈 수 있는 건 기본이고, 차를 구입할 때 부가세 공제 받을 수가 있고, 차량 유지 비용을 전체 다 비용 처리할 수가 있으며, 운전 보험도 누구나 운전 보험으로 들을 수가 있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9인승 순정 시트 유지를 하면서, 물론 9명이 탈 수도 있지만 평소에는 이렇게 둘둘둘 독립시트 6명까지는 성인이 아주 편안하게 탈 수가 있는 것이 장점이고, 후석에 싱킹 시트는 언제든지 꺼내서 단거리 이동할 때 6-7명, 뭐 8명, 9명 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3D 매트가 깔려 있네요. 정말 중요한 거고, 쇼핑몰에서도 아주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즉 이물질이 밑으로 쏟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3D 매트 아래쪽에는 그대로 싱킹 시트를 유지한, 말 그대로 2223 9인승 시트를 유지했다. 즉 자동차 검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재반 사항에도 전혀 문제없이 이용할 수가 있는 업무용 9인승. 그리고 상부 쪽에는 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점, 이렇게 완벽 개방, 완벽 차단, 즉 이렇게 주름식 커튼과 차이가 있다고 한 번 더 다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딱 열면은 캠핑 등이 들어오죠. 아트원 직접 생산한 허니콤 블라인드 인기 짱.
더울 때는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옷걸이 봉도 있어서 옷걸이 착착착착 할 수 있는, 뭐 예전에는 연예인들만 옷걸이 다른데 요즘은 뭐 일반인들도 옷걸이 많이 달고 있습니다. 왜냐? 패밀리 카니까요. 자, 이렇게 혜택도 많고, 그리고 역시 독립시티의 어떤 최고급 승용차보다 유리한 점도 있다고 자주 설명드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이렇게 둘둘둘 노트 바닥 정도만 해주고 리무진 정도만 해줘도 금액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패밀리카 데일리카로 물론 뭐 팰리세이드 GV80도 좋은 차들 많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하이리무진이기 때문에 만토신표님 비교해달라고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자 사용자 용도는 모두 다릅니다. 각각의 사용자 용도에 맞는 실내 리폼 튜닝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퀴즈 냅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점 세 가지 이상 아래쪽에 전화번호 남겨드리겠습니다만 문자 주시는 분 선착순 세 분한테 뭐 쿠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